자, 이 수도권 교통망 확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서쪽 라인입니다. 지도 보시면요. 서쪽 라인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서해선이 있죠. 이 서해선 같은 경우가, 이제, 일산이죠. 일산역, 고양역을 통해서, 이제, 안산 원시역까지 연결되는 서해선이고요. 이, 지금, 일산에서 뭐, 대구까지는, 이제, 원래 다니던 경의중앙선이 있죠. 이 경의선하고 같이 노선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초지에서, 또, 이제, 일부 구간 같은 경우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일산에서 원시까지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곡역, 3호선이 이제 같이 교차되는 이제 대곡역이 있고요. 이제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6개 노선이 다니는 이 김포공항 통해서 서울 접근성, 뭐 9호선이나 공항철도나 뭐 5호선이나 뭐 다양한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합운동장, 부천 종합운동장 통해서 또 7호선 연계되는 그런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소사역 같은 경우는 1호선이죠. 그 다음에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4호선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원래 이제 고향에서 이제 원시까지 연결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사에서 원시, 안산 원시까지 연결됐다가, 이제 부천 소사에서 이제 원종, 그 다음에 뭐 위로 해서 이제 김포공항 연결돼서 일산까지 연결됐는데, 자, 이 노선 아래쪽으로 또 새롭게 이 초록색 구간이 있죠. 근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충남 홍성까지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지금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가 이제 신창까지 다니는데, 자, 충남 홍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이제 11월 2일날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서 화성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충남 홍성역까지 연결되는, 이 홍성 같은 경우 장항선 또 연결되는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11월 2일에 개통을 하고요. 총 90.1km 구간이 이제 4조 1,009억 원을 투입해서 11월 2일날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근데 지도로 보면 서해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일산 고향에서 원시까지 또 서해선, 안산까지 연결된 서해선이 있는데, 지금 또 서해선이 개통이 된다? 약간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좀 이따 풀어드리고.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 이 서화성역을 출발을 해가지고요. 화성시청, 그 다음에 향남역, 그 다음에 평택 안중을 지나서 이제 충남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뭐, 당진 같은 경우도 어떤 철도망에 편입이 되는 그런 뭐 중요한 요소들이 있고, 자, 실제 이 서화성부터 홍성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홍성에서 서화성까지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내포역 같은 경우는 내포 신도시죠.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26년 예정이 있고, 이제 운행 열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보면 철도, 광역철도망은 아니고 ITS 마음이 이제 다닌다고 합니다. ITS 마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뭐 우리 뭐 경춘선 라인 뭐 ITS 타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경춘선 라인 통해서 춘천 같은 부분을 출퇴근하신 분들이 있고, 물론 광역철도 통해서 이용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뭐 이미지 출처 같은 경우는 뭐 이 코레일 일단 갖고 왔는데, 자, 이런 아마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ITS 이제 마음을 통해서 홍성에서 이제 경기도 서화성까지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해선에서 지금 이 연두색 구간하고 초록색 구간, 색깔은 뭐 물론 연두색 구간일 것 같긴 한데, 자, 이 구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일단 ITS 마음 같은 경우가 뭐 광역철도 라인으로 다니지 않다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우리가 말하는 지하철 우리가 끊고선 또는 뭐 교통카드를 꼭 지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ITS 마음이라고 하면 승차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보통 빨간색 구간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단절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자, 단절되어 있고 위에는 지하철, 우리가 보면 환승이 된다는 이 교통카드 찍고 다니는 그런 서해선 라인이 있고, 아래쪽 서화성부터 뭐 향남 같은 경우도 뭐 향남도 뭐 향남 1지구 2지구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역들 또는 뭐 밑에 홍성까지는 또 기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요소들이 있죠. 자,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좀 잠시 풀어드리고 다시 한번요, 이 그래서 수도권 교통망 확대 보면요, 이 지금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원시역 같은 경우가 이제 12월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 원시역 같은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제 예정이라 나와 있는 건 네이버이고 실제 개통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래쪽 보면요, 서 화성,
남흥역이 돼 있는데 12월 예정인데 이 서화성역이라는 지역이 이 초록색 또 구간이 있죠. 자, 이 구간을 보면요, 원시역과 서화성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구간 어떻게 보면 짧은 구간일 수도 있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통을 안 한 상태고요. 언제 개통을 예정이냐면 26년 3월 예정입니다. 자, 신안산선 복선 전철이 이 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609 공사 구간인데 이 구간이 개통, 즉 신안산선이 개통하는 시점에 같은 노선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지금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도 지금 노선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산에서 뭐 대구 같은 경우도 이 서해선이 이동 뭐 같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지금 같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수인분당선 같은 경우도 뭐 시흥에서 뭐 안산 구간 같은 경우에 안산 이제 상록수천 이제 한양대까지 이제 또 같이 이용하죠. 4호선하고 수인분당선 라인이 같이 철도망을 이제 이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신안산선 복선 전철이 개통 예정이 26년 3월에 서해선 구간도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서화 하상역에서 어쨌든 뭐 서울 접근을 하려고 하면 원시역을 통해서 이 초지역동을 4호선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철도만 끊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은 셔틀버스를 통해서 좀 빠르게 좀 이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 번거로움이 있겠죠. 우리가 보통 환승한다는 개념을 버스를 타고 셔틀버스 타고 원시역에서 다시 한번 초지역까지 가서 4호선 이용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하게 이 특히 충남권하고 이 평택 구간에 이쪽 안중 일대 같은 경우 또 평택까지 또 평택이나 아니면 송탄 이쪽으로 또 교통 지하철만 이용하기도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철도만 이용한다면 좀 더 빠르게 수도권 접근이 용이해졌다. 뭐 당분간은 하지만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